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스타획득 경로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볼을 되게 획득하기 어려운데 이 볼 획득 경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며칠 뒤에 또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또 추가가 되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작소입니다. 이 제작소에 이제 볼 제작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이제 플레이에 조금 이제 수월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50볼과 100볼을 각각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를 보시면 삼성 선수들 아니면은 4성 선수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사항이 뭐냐면 여기서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재료들을 넣을 텐데 3, 4성 재료들 중에서 포지션 특훈 재료들 그리고 시그 영입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을 겁니다. 뭐 이제 어느 정도 포특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특 재료를 훈련을 해서 넣거나 강화를 해서 넣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진행하기 전에 어떤 특정 포지션에 이 선수를 요구한다. 그런데 그 선수를 그냥 강화나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가서 넣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선수를 또 나중에 구하기가 나중에는 까다롭고 힘들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3, 4성 마무리 같은 그런 재료들은 굉장히 얻기가 힘들어요. 네, 3성 마무리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이제 재료를 투입하셔서 만드셔야 됩니다. 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재료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재료를 수작업으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일반 상점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상점에 한번 들어가시면은 패키지 같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무과금이나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보자면은 이 데일리 럭키 박스에서도 공급이 되긴 합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은 그런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볼 이제 연쇄 패키지라고 해야 되나? 요거 기본적으로 1일 구매 제한이 걸려있고 이 패키지를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싹 다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요 패키지도 구매를 하실 때 유의할 점이 뭐냐면 이제 애매하게 남겨놓고 저 패키지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 패키지를 사고 나서 뭐 바로 게임을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게임을 껐어. 그러면은 이 지금 시간마다 충전되는 볼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멈춰버린단 말이죠. 왜냐면은 요걸 삼으로써 이 116이란 양을 넘어버리니까 뭐 개인별로 이제 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정해져 있지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볼을 구매를 하기 전에는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잔여량의 볼을 모두 사용하시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볼만 몇 개 사두고 뭐 게임을 하고 그리고 또 볼이 떨어졌다면은 이제 다시 볼을 구매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250볼을 구매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볼 그런 구매가 되지 않을까. 이제 뭐 훈련 재료라든지 이런 재료를 얻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소각은 분들은 제가 대부분 이 볼을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이 본캐 같은 경우는 구매를 조금씩 하면서 리그를 돌리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한 번에 뭐 10개를 구매하거나 그러면은 스타가 이제 다 날아가기 때문에 갑자기 픽업이 뜨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필요로 하고 좀 애매할 때 한 5개 정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경우라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 경로가 없었는데 지금 리그 진행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매처가 생겼습니다. 네, 진행 지원 패키지네요. 여기 A 보시면 이제 1일 구매 제한으로 1000스타로 이렇게 구매 가능한 패키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볼을 이제 구매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타로 이제 최대 1000볼까지밖에 못 샀거든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근데 요게 생겼다는 걸 알아두세요. 요게 생겼기 때문에 1000볼을 1일 구매 제한으로 해가지고 플러스로 더 구매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로 좀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벤트가 종료되면은 얻을 수 없다라는 건데 일단 알아두시고 저금통! 저금통 이벤트에서 1일 미션을 모두 깨시면은 볼을 50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룰렛 이벤트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어요. 요거의 경우에는 룰렛 돌려가지고 1일 미션 깨고 기회 얻어서 돌리면 30볼 요거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플레이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해피 뉴 이어와 이제 시그니처 지원 여기 플레이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 곳곳에 볼 상품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 뒤쪽에도 이렇게 숨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니 탑 이벤트 요것도 지금 볼을 지급하고 있는데 2루타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운빨이니까 어쨌든 쳐서 그 다음에는 1일 미션입니다. 1일 미션. 자, 1일 미션의 경우에는 포인트 100을 달성할 경우에 30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는 미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미션을 깨신 후에 100포인트를 모으시면 1일 보상으로 매일 30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수급이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수급처는 바로 홈런 레이스입니다. 홈런 레이스에 여러분들 보상을 한번 보시면은
홈런 레이스에 기타 이제 많은 보상들과 더불어가지고 50만 누적 점수를 획득할 경우에 50볼, 그리고 300만일 때 50볼, 그 다음에 700만일 때 100볼, 그리고 1200일 때 100볼, 그 다음에는 없네요. 네,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 급하실 때 홈런 레이스가 안 돼 있을 때 홈런을 치시면은 이렇게 볼을 한꺼번에 수급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현질로 구매 가능한 이제 상품도 조금 약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가성비가 되게 괜찮은 기본 상품을 구매하는데 볼을 되게 많이 이제 주는 그런 이제 패키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플레이 패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 패스의 모든 이제 점수, 모든 24일차까지만 깨도 됩니다. 왜냐면 25일차에는 볼이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 회차마다 50볼이 끼어 있습니다. 기본 상품과 더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50볼을 곱하시면 1200볼을 먹을 수 있고 기타 상품까지 먹을 수 있는데, 요게 구매가 11,0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리그 모드를 우승하시면 이제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볼이 아마 다 끼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그 모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볼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뭐 요걸 돌려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곧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재력 이벤트입니다. 잠재력 이벤트가 아마 매월 11일부터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마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가 예상이 돼요. 어쨌든 요게 진행되면은 매일매일 이제 무료 볼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료 볼을 구매할 수 있고, 아마 요게 아마도 100볼인 걸로 갑니다. 100볼. 예, 그리고 500볼을 구매할 수 있는데, 기존의 스타로 구매했을 때는 500볼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 이벤트로 인해가지고 400스타를 이제 써서 구매 가능합니다. 근데 요것도 1일 초기화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지금 볼을 구매를 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좀 많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스타를 아끼시려면은 잠재력 이벤트를 할 때 이 상점 열리면은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또 빼먹은 경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또 확인이 되시면 확인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